안녕하세요. 엄마마중심연구소에서 글을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그림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친구 심리검사를 위해서 꽤나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물고기 가족화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고기 가족화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 안에서 나의 위치, 그다음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의 역동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발달적인 수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물고기 가족화에 나타난 전반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물고기의 종류가요, 총 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럼 가족이 9명이냐? 예, 그건 아니에요. 이 친구의 가족은 4인 가족이에요. 이게 본인의 가족인가 할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자, 이 부분이 저에게는 숙제였는데, 우선 먼저, 이 친구가 그린 물고기의 순서가 가운데에 가장 중앙에 있는 물고기를 가장 먼저 그렸고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살이래요. 그리고 일곱 번째래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가족은 상상 속의 물고기 가족이고요. 한 살부터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그리고 갑자기 맨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24살이에요. 갑자기. 예, 심지어 군대도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의 상황은 현재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의 어떤 내용일 거라고 짐작을 해주셔서, 아하, 자기 지금 관심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그렸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많은 물고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엄마와 아빠, 커다란 엄마와 아빠 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고기를 저는 자기 자신의 투영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여기 있는 물고기는 현실의 물고기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상상 속의 물고기 가족인데, 이 친구는 다른 그림 안에서 다양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해석이 되셔서 연동을 해서 제가 여기 있는 물고기조차도 모두 다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표현한 것으로, 한살때 모습, 두살때 모습, 세살때 모습 다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으로 해석이 되셨습니다. 이 친구는 일상에서 참으로 많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고기 가족화 그림을 해석하는 전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정 가운데 있는 작은 물고기를 가장 먼저 그렸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순서대로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있는 4번 물고기, 엄마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렸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아주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그리고 그 옆으로 커다란 일곱 번째 아빠 물고기를 하는 물고기를 그렸어요. 순서가. 자, 물고기 가족화에서 순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빠가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실제 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한 순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은 작아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큰 물고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엄마와 아빠의 권위나 엄마의 아빠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요. 비례적으로 큽니다. 그런 부분은 나한테 미치는 엄마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압력적인 면도 좀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걸로 보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아빠 물고기를 해석을 해보면 아빠를 좋아는 하지만 아빠에 대한 존중이나 아빠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에 있고요. 아빠가 내 아래에 있어요. 자, 그리고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왼쪽에 빨간색 라인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싱크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족은 요리하는 가족이래요. 그래서 저 지금 빨간색 라인은 불입니다. 불. 어항이라고 하는, 물속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불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처 발산하지 못한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짐작이 좀 됩니다. 그리고요, 저맨 위에 물의 양, 어항 속에 있는 물의 양이 파란색 라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은 어항 속에 물을 표현을 하면 80%, 90% 정도의 양을 물을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는 100%의 물의 양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어항은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물이 넘칠 거예요. 즉, 조절이나 통제가 조금은 버거운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해석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본 그림에서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요? 내가 나로 인식이 되는 물고기들이 꽤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이대별로. 그래서 이 친구는 다양한 자기 자신을 어항 속에 표현을 해줬고요. 실제 있는 동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가족에 대한 생각 이 친구가 생각하는 가족, 이 친구가 생각하는 현실은 조금 실제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좀 의심이 되셨고요. 참으로 많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게 나지?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진짜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헷갈림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지는 물고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를 좀 보면 아빠와 엄마를 표현을 해줬어요. 엄마는 크기에 비례해서 엄마, 아빠에게서 받는 영향력을 이 친구는 상당한 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존중의 대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왠지 존경과 존중과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버님의 가정 안에서의 아버님이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그림이었어요. 자, 오늘 만나는 이 친구는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는데 조금 엄마를 싸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표현이 됐어요. 한가운데 자기를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엄마를 싸냐면 엄마 아빠는 커다란데 자기는 작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런 자기가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자기를 느끼고 있어서 조금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림이었어요. 자,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을 표현한 그림에서 동생은 빼고 자기 자신만 잔뜩 그렸던, 그래서 조금은 염려되었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